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강의는 이제 문제풀이 시리즈 마지막 시리즈죠. 그죠? 실전 모의고사 파트입니다. 자, 4주 이제 촬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동영상 듣는 학생은 제가 지금 보인 지 몇 초 안 되지만 우리 실강 듣는 학생은 저를 본 지 꽤 됐어요. 그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의고사 1회를 지금 실전처럼 20분 시간을 주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촬영, 동영상 듣는 학생들은 이 모습이 딱 정지시켜 놓고 뭐 하셔야 되냐면 20분 시간을 재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푸시고 난 다음에 제가 정답을 쭉 불러드리면 정답 가지고 20문제 중에서 이제 몇 개를 맞았다. 그리고 틀린 문제는 어떤 파트가 지금 틀렸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교재 구성은 일단 10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200문항인데 요거를 뭐 매 시간마다 제가 20분씩 드리고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해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시간 관리까지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20분 시간 재시고 좀 더 그 자기에게 좀 그 가혹하게 하시려면 한 18분 정도 시간 주시고 끊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 가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마킹까지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강 듣는 학생도 이제 20문제를 다 푸셨고 그다음에 이제 인강 듣는 학생도 이제 풀었을 테니까 제가 먼저 그러면 1회에 대한 정답을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정답부터요, 먼저. 자, 정답 부르겠습니다. 자,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3번, 그리고 5번에 4번, 6번에 1번, 7번에 3번, 8번에 4번, 9번에 2번, 10번에 4번, 11번 2번, 12번 3번, 13번 1번, 14번에 1번, 15번에 1번, 16번 4번, 17번 1번, 18번 1번, 19번 2번, 그다음에 20번 4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1회 모의고사는 기존 기출문제를 좀 변형해가지고 낸 문제들이에요. 문제를 좀 고치거나 아니면 그 보기를 좀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문제 유형은 바뀌지 않고 뭐라 그럴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그 유들이 있게 변화시켜 가지고 낸 문제인데 문제가 그렇게 되게 훌륭한 문제 파트는 아니에요. 뭐 아주 골고루 나오진 않았거든요. 골고루 나오진 않았고 그다음에 일단 기출 문제를 갖다 변형했다라는데 제가 의의를 두고 1회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수업하기 전에 뭘 나눠드렸냐면 우리 그 작년도 재작년도 물론 이제 동영상 듣는 학생들은 이 프린트를 다 탑재를 해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 출력을 하셔가지고 요걸 한번 뽑아보셔가지고 지금 한번 그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작년과 재작년에 지방직 6월 18일 그다음 6월 27일 날 각각 시행했던 지방직 9급 화학원 화학 시험에 대한 그 문항 분석을 제가 쭉 분석을 한번 해놨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그 지금 프린트 못 받은 학생 있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그러면 그 요 문항 분석을 한번 쭉 볼 텐데 공통점이 좀 꽤 많습니다, 여러분. 나올 만한 곳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먼저 2016년 6월 지방직부터 보면 1번 문제는 몰수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몰수 묻는 문제 하면 벌써 풀어본 경험들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인지 대충 파악이 되죠. 어떤 거냐면 뭐 물질이 주어지고 질량 주어진 다음에 상대적인 개수 쭉 따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입자수가 제일 많은 것 또는 제일 작은 것 뭐 아니면 입자수가 4개 중에서 다른 것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유형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몰수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몰수를 묻는 문제가 1번 문제였고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2016년에는 전기음성도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전기음성도 우리 순서 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게 부등호 표시로 해가지고 누가 전기음성도가 크니 또는 부등호 방향이 올바르게 부등호 방향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 이렇게 고르는 문제였거든요. 그죠? 아주 간단하게 1번, 2번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별표 하세요. 농도를 묻는 문제. 일단 2016년에는 대단히 쉬웠어요. 뭐가 나왔냐면, 일몰 농도, 질산철,
질산철이니까 FeNO32예요. 그죠? FeNO32 중에서 음이온의 농도를 구하래요. 그럼 얘를 뭘 시키란 얘기예요? 이온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2배, 3배 하라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3번 문제 농도를 별표한 이유는 뭐냐면 이 농도를 묻는 문제는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 농도하면 무슨 농도 있어요? 제가 여기다 표시해놨지만 퍼센트 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몰 농도가 있고 몰랄 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노르말 농도가 있어요. 그죠? 이 농도에 환산까지 우리가 연습을 충분히 해놓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 문제 유형은 최악의 경우에는 환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4번 문제는 뭐 우리가 늘 예상하는 문제죠. 산화수를 묻는 문제. 그죠? 산화수 하면은 산화수 결정 규칙도 알고 계셔야 될 뿐만 아니라 화학 반응식 내에서 산화 또는 환원되는 물질도 찾아야 되고 난 변함이 없는 것들도 찾아내셔가지고 화학 반응식 내에서의 산화수를 결정하는 것도 있고 산화수를 이용해가지고 개수를 맞추는 반응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자, 난이도가 이 문제의 유형에서 난이도가 어렵게 나온다면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산화수 변화를 이용한 개수 맞춘 것과 양적 관계를 연결시키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20문제 풀면서 시간이 이제 요 난이도가 문항별로 조금씩 올라가면 시간이 꽤 부족할 거라는 거는 이미 이제 생각이 드셨을 거라는 거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번 문제는 뭐였냐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묻는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개수비는 몰수비고 몰수비는 분자수비며 그다음에 뭐하고 상관관계가 없죠? 질량비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와 함께 우리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의 일종이죠. 그죠? 그거의 양적 관계. 생성물은 몇 그램 나왔니? 그다음에 반응물은 얼마만큼 들어갈 거니?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우리 6번 문제로 구성되었다라는 거 염두에 5번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세요. 6번 문제는 묽은 용액의 성질을 묻는 문제였어요. 작년 문제죠. 그죠? 묽은 용액의 성질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거기에 뭐 증기압 내림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끓는 점 얼음, 어는 점 내림, 그다음에 삼투압 이런 거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얘는 통째로 물어봤어요. 보기 1번이 끓는 점 얼음, 보기 2번이 어는 점 내림, 보기 3번이 증기압, 보기 4번이 삼투압. 이거 통째로 물어보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고 그 문제들은 이번 2016년에는 선택지 하나하나당 나왔지만 그 항목 하나가 다 문제화 돼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죠? 특히 우리 증기압 내림은 우리 몰분율에 비례할 것이며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른 거 어느 점 내림은 몰랄 농도와 관련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투압은 몰농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냥 머릿속에서 채널이 확 바뀌어야 돼. 그래서 아 얘는 몰농도로 접근해야 된다. 몰랄농도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좀 그 대체할 수 있게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긴장감 놓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화합물의 조성을 묻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좀 그 별표하세요. 우리 그 작년 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차관을 할까? 뭐 문제는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는데 차관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어요. 분자량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의 조성 비율이 주어졌습니다. 조성 비율이 주어지면 분자량에다가 조성 비율을 곱해버리면 뭐가 나올까요? 산소의 그 질량이 나오겠죠. 그죠? 그 질량이 뭐로 나와야 돼요? 산소 원자량의 정수비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화합물을 구성할 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Al2O3 그러면 산소 원자의 3몰 이 정수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찾는 문제였는데 물론 지금 이게 문제만 살짝 들으니까 어때요? 이미 기출문제를 풀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뭔 문제인지 기억이 안 나죠? 그죠?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기출문제는 제가 다뤄드릴 거예요. 근데 뭐 최근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다가 넣진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다 풀어봤거든요. 웬만하면 올해 시험을 보려고 그래. 그러면 작년 거하고 재작년 거는 최소한 풀어볼 거 아닩니까? 근데 그걸 굳이 교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문항수를 줄일 이유가 없어서 그건 제가 프린트로 따로 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대기오염 묻는, 요즘 이 대기오염 묻는 문제가 지금 작년, 재작년에 지금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위생직 준비하는 학생들이 나랑 대기오염이랑 무슨 관계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람이 사는 데는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고 대기오염 문제가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1회 풀 때도 대기오염 문제가 좀 있었죠. 그죠? 자, 그거 염두에 두고 좀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분자구조. 뭐 전형적인 문제예요. 분자구조 하면은 우리 벌써 머릿속에서 다섯 가지의 기본 구조가 떠오르며 확장된 분자구조가 떠오를 거예요. 그죠? 다섯 가지 하면은 첫 번째 직선형이 있고 평면 삼각형, 그 다음에 사면체형, 그 다음에 삼각뿔, 구분형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우리, 확장된 그 옥텟 규칙을 적용하면서 어때요? 삼각 쌍뿔 구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팔면체 구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혼성오비탈까지 쭉 연결시키는 문제들인데 우리 9급에서는 혼성오비탈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자구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최고 난이도 문제까지 해서 우리 목표는 100점이에요. 만점인데 이게 비중을 어떻게 두셔야 되냐면 최고 난이도 문제까지 한 다음에 만점을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맞추면 뭐예요?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에서 실수해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틀리는 그 부분이 나타난다면 그게 큰 그 도움이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는 꼭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반복과 반복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중을 두셔야 돼요. 일단 분자구조 나오면 혼성오비탈도 중요하지만 혼성오비탈보다는 어때요? 기본적인 분자구조를 예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비탈 전자쌍 전자배치 있죠? 전자배치를 어느 정도 윤곽은 좀 잡을 수 있으셔야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별표하세요 여러분. 10번이 이게 이게 9급에 어울리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생소한 문제가 나왔어요. 뭐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실제기체 상태 방정식인 반데르발스 방정식에다 적용을 할 건데 물론 이론 수업할 때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가 있냐면 압력 보정 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부피 보정 인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 압력 보정 인자와 부피 보정 인자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이론 강의할 때 조금 어렵게 수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좀 넓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꼭 어느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이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조금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즘, 대방 열린 고시학원 그 게시판이 난립니다. 화학이 어렵다고. 화학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실강등 학생들은 엊그저께, 지난주에 뭘 봤냐면, 이번주군요. 그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봤어요. 모의고사 제가 어렵게 냈습니다. 그리고 시간 모자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라고. 시간 모자랐죠? 그죠? 계산 문제가 많아지면 시간 모자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의 뭐 공식이에요. 계산 문제가 많아. 그리고 계산 문제가 이제 계산 문제가 어려워질 때 어떻게 어려워지냐면 뭐 계산이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숫자를 작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3 뭐 그람이 아니라 밀리그람으로 나와요. 미리몰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실수를 유발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 이게 출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어때요? 수험생들을 뭘 먹이겠다는 얘기죠? 물 먹이겠다? 뭐 이런 의도기 때문에 그냥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연습을 그쪽 방향으로 좀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최근에 모의고사를 좀 계산 문제를 좀 많이 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자,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평형상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평형상수식을 구성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건 뭐예요? 기체라든가 수용액은 평형상수식에 표현되지만 뭐하고 뭐는? 용매와 고체는 평형상수에 표현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주어진 반응식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고체인 경우에는 빼는 거 그런 훈련을 좀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화학식을 묻는 문제는 질량 백분율이 주어진 다음에 실험식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예를 들면 뭐 질소의 질량 백분율이 60%고 산소의 질량 백분율이 뭐 40%예요. 질량 백분율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이론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원자량으로 나눈다. 그죠? 질량 백분율 자체가 질량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푼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게 착안이 안 되면, 이거 굉장히 또 까다로운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실험식 구할 때 반드시 뭘로 나눠줘야 돼요? 분자량이에요? 원자량이에요? 아직도 산소를 나누는데 32로 나누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32로 나눠야 돼요? 아니죠. 원자량으로 나눠야 됩니다. 원자량으로 나눠서, 어때요?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산소 밑에 하첨자. 이 하첨자는 산소 분자의 몰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산소 원자의 몰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6 원자량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를 묻는 문제. 즉, pH를 구하는 문제였죠. pH를 구하는 문제는, 다방면으로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온화 상수를 1회 문제 풀어봤지만 이온화 상수를 이용해서 pH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완충 용액이니까. 그럴 때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OH, 즉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구해서 POH를 구한 다음에 25도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pH로 바꾸는 이런 문제. 즉 2016년에는 OH-의 농도가 주어지고 POH를 구한 다음에 pH로 환산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죠?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14번. 잘 안 나오는 문제도 나왔어요. 14번 같은 경우는. 요런 게 또 이제 구석쟁이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그 열량계를 이용해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연소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걸 구하는 문제는 이론 수업 때 제가 해드리긴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걔가 사실 공무원 시험 문제에 그렇게 꽤 적합한 문제는 아니에요. 열적 평형에 도달해가지고 얘가 얻은 열량과 잃은 열량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온도 변화라든가 아니면 질량을 측정하는 그런 문제가,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계산 과정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14번도 별표 하나 할게요. 어려워서 별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5번. 산화환원에 관한 문제. 산화수, 산화환원. 유수제 빈도가 굉장히 높죠. 그죠? 그리고 이제 16번. 반드시 나와야 되는 문제죠. 깁스 자유 에너지에 대한 문제. 반응의 자발성 예측. 그 다음에, 엔탈피 변화라든가 엔트로피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의 자발성을 예측할 거냐. 그런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이온성 고체에 관한 문제는 말이 이래서 그렇지. 우리 이온성 고체 하면 어때요? 그, 정전기적 인력이 있죠? 그죠? 쿨롱의 힘이라 그래가지고, F는 쿨롱 상수 K의 R제곱분의 Q1, Q2. 우리 연습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정전기적 인력은 작아질 것이고, Q1, Q2, 전화량의 곱이 크면 클수록 정전기적 인력은 커질 것이고, 정전기적 인력이 커지면 당연히 녹는점, 끓는점은 높아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예상했던 것들이, 훈련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죠?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8번 문제는 음극화보. 음극화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철의 부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철의 부식에서 부식 방지법의 하나로서 첫 번째는 우리 그 차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페인트 칠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도금을 이용해서 차단을 하거나, 두 번째는 합금 방법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음극화 보호법이 있었어요.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연결해 줌으로써, 부착시켜 줌으로써 대신 철이 전자를 잃고 산화되는 대신에 반응성이 큰 금속이 대신 산화가 되는 이런 전지에서 마이너스극 역할을 한다 해서 음극화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19번이 르샤틀레의 원리. 어때요? 농도 변화라든가 또는 압력 변화라든가 또는 온도 변화. 그렇죠? 촉매의 사용, 촉매는 일단 그 평형 이동은 시키지 못해요. 그죠?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만 변화시켜준다 그랬어요. 자, 이런 세 가지 물리량에 의해서 어떻게 정반응 또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것이며, 특히 온도 변화에 따라서는 평형상수의 변화까지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바로 19번 문제겠죠. 그리고 20번은 입자의 구성. 즉 뭐예요? 그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일단 최근, 가장 최근에 본 2016년을 1번부터 20번까지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놓고 옆에 있는 2015년을 보면 유형들이 어때요? 대단히 유사해요, 여러분. 대단히 유사하고, 2014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해에 아까 별표친 문제들은 조금 계산 과정이, 어때요? 몇 단계, 단계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별표친 거는, 우리 그, 좀 신유형. 아까 얘기했던 뭐 우리 반데르발스 방정식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 두세 문제 정도 빼고는 아주 평이한 문제가 나왔고, 반드시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표를 지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이런 표를 만드세요. 아시겠죠? 1번 문제를 보고 얘는 어디야? 얘는 2번 어디야? 3번 어디야?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샘플링으로 드린 거니까 요 표를 연습장에다 하시든 해가지고, 1회 모의고사는 1번부터 20번까지 어디서 나온 거고,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하다 보면 10번을 모의고사 나중에 보다 보면 나중에 뭐가 생겨요? 중복되는 부분이 나오죠. 그죠? 거기선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10회를 보는 동안에 좀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괜찮죠?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재에 대한 문제풀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정답을 불러드리고 나서 표정들을 보니까 표정이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뭐 좌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고, 지금은 다 연습하는 과정이고 모의고사예요. 시뮬레이션이란 얘기죠, 그죠? 이 모의고사 잘 보다가 실전 가서 못 보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저는 어떤 게 더 좋냐면, 모의고사는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아 내가 막 느끼는 게 많았는데, 실전에 가서 대박치고 오는 게 우리에겐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뭐 모의고사 지금 잘 본 학생들은 잘 본 걸 가지고 또 자기를 더 뭐 이렇게
돈독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고 조금 점수가 저조한 학생들은 뭐 한다? 그 문제는 절대 안 틀린다. 그리고 이 점수가 나의 마지막 바닥 점수다. 차곡차곡 올라가는 식으로 이제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10개를 맞았어. 몇 명 눈에 띄는군요. 자, 10개를 맞았어. 그러면 이게 10회니까 다음 2회 때는 몇 개 맞아야 돼요? 11개. 그죠? 3회 때는 12개. 해가지고 계속 올리시라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 바닥 점수라고 생각하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마무리 잘 지어봅시다. 자, 1페이지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것은? 이랬습니다. 0인 것은. 쌍극자 모멘트가 0. 밑줄 치시고. 이거 무슨 분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무극성 분자를 찾는 거죠, 그죠? 정답은 너무 쉽게 나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자, 근데 우리는 이 3번만 찾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는 말은 무극성 분자를 의미한다라는 거, 자, 기억하시고, 극성 분자라면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어때요? 0이 아닌 거죠, 그죠?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모두 확장해서 기억하셔야 되냐면, 극성 공유결합, 빨리 적으세요.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용어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 자, 얘네들은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그죠? 극성 공유결합은 뭐예요?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공유결합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생겨가지고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그죠? 한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이야기는 뭐죠, 여러분? 같은 종류의 원자가 공유결합해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얼마다? 0이에요.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무극성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성이 몇 퍼센트예요? 이렇게 용어가 바뀌어서 나오면 정말 저기 뜨아하죠? 다시 한번요. 우리 그 예전에 제가 그 이론 수업 때 이런 걸 써드렸어요. 자, 여기가 결합의 이온성이었고요. 결합의 이온성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였어요? 전기 음성도차, 전음차였어요. 그래서 전음차 몇을 기준이었어요? 우리 지금 그 저기 학생들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점? 그렇죠. 큰 소리로 대답해요. 1.7. 그죠? 그리고 여긴 결합의 이온성이 50%.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네 개의 군을 여기다 설정을 해드렸어요. 첫 번째 어디죠? 요게 A그룹이었죠. 여기가 B그룹이었고, 여기가 C그룹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D였어요. 얘는 그룹은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A는 바로 무슨 공유결합이에요, 여러분?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인 무극성 공유결합. 그렇죠? 얘는 결합의 이온성이 몇 퍼센트예요? 0%죠? 그럼 결합의 공유성은 100%예요, 100%. 이렇게 용어가 바뀌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용어가 조금씩만 바뀌어 나오면, 우리는 또 되게 낯설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인 줄 안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죠? 이런 것도 좀 챙기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공유결합 얘기하는 거니까 어디만 얘기하는 거야? 얘는 이온결합이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이니까 모두 무극성 분자. 얘는 극성 공유결합이니까 모두 극성 분자. 맞아요? 아니죠? 얘는 어때요? 극성 분자일 수도 있고, 무극성 분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무극성 분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의 합이 0이 돼야 된다. 그걸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문제처럼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놈은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정확한 용어는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의 합이 0.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 계속 그렇게 뭐 습관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H2O는 분자 모양 한번 결정해 볼까요? 무슨 형이죠? 구분형이에요. 혼성오비탈은요? sp3 혼성오비탈이죠. 그죠? 왜? 중심원자의 전자쌍이 몇 쌍이니까? 네 쌍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chcl3. 자, 얘는요, 사면체형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정사면체는 아니에요. 얘도 혼성오비탈은 sp3 혼성오비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ca3oh은 뭐죠? 메탄올이에요. 메탄올. 맞습니까? 자, 메탄올 산화시키면 뭐가 되죠? 포말데하이드.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요. 요즘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뭐예요? 탄소화합물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들이 막 해서 뭐 댓글 보니까 더 웃겨. 왜냐면 나도 어려워요. 작년에 뭐 저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댓글을 보고 있으면요 진짜 정말 뭐라 그럴까 그 너무 재밌어요. 근데 탄소화합물의 그 이 왕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왕도는 없고요. 많이 외우시고 많이 익히셔야 돼. 근데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통독을 하세요. 여러 번 통독.
그러다 보면 이번에 안 외워진 거 다음번에 외워지고 또 다음번에 하다 보면 또 까먹겠죠, 그죠? 그럼 까먹으면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까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거 하셔서. 다시 한번 메탄올 산화되면 뭐가 된다고요? 포말데하이드. 그렇죠? 포말데하이드 산화되면 폼산이 되죠, 폼산. 그리고 아직 안 나왔지만 폼산 산화되면 탄산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요거 나오면 우리만 맞출 수 있어요. 전국에. 자,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가볼게요. 다음 중 원소의 특성이 다른 것. 자, 주기율표 기억하셔야죠. 우리 주기율표 정말 철저하게 외웁니다. 1쪽부터 쭉 한번 볼까요? 1쪽 수소 있죠? 그 밑에 뭐 있어요? 리튬. 리튬 밑에는요? 나트륨. 나트륨 밑에 칼륨. 칼륨 밑에 루비디움, 세슘.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주기율표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2족 원소로 가면 베릴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슘, 스트론튬, 바륨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 13족으로 건너뛰면 13족에 붕소 나오죠? 붕소 밑에 뭐 있어요? 알루미늄 있죠? 알루미늄 밑에 갈륨이 있어요. 갈륨.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14족 원소인 뭐예요? 탄소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탄소 밑에 규소, 규소 밑에 저마늄 있죠? 그죠? 저마늄 밑에 주석, 나비 있네요. 그렇죠? 이 주기율표 그대로 외우시면 자, 정답 봅니다. 질소 몇 족이죠? 15족. 이는요? 15족. 그 다음에 4번의 비소는요? 15족. 우리 비소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비소까지 하니까 얘들은 15족 원소고 그 다음에 저만융은 14족 원소구나 해서 정답은 그냥 3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3번 별표하십시다. 다음 중 구성원소가 동일 평면에 위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꽤 까다로워요, 여러분. 그죠? 자, 일단 CLF3.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CLF3는. CLF3는 CL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자, 원자과 전자가 얘는 몇 개예요? 7개죠. 그죠? 동일 평면에 이렇게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하나 비공전자쌍. 그래서 7개의 홀전자, 그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됐죠? 여기에 누가? 플로린이 형성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전자쌍의 전자 배치를 보면 얘는 어때요? sp3d 혼성 오비탈을 갖고, 그죠? 분자 구조를 보면 어때요? 얘네들은 분자 모양에 관여하지 않죠? 그죠? 요 평면만 생각하면 얘는 뭐가 된다? 평면 모양이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CLF3, F 하나, 세 개 다 그렸죠? CLF3.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BH3는 너무 잘하죠? 평면 삼각형 모양이에요. 그죠? 축소되는 업태 규칙이면서. 그 다음에 XECL4. 뭐 이런 것도 어렵죠? 그죠? XECL4 같은 경우도 얘는 뭐냐면 평면 사각형 모양이에요. 평면 사각형. 하지만 SF4. SF4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S가 이렇게 있고요. 얘는 16족 원소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는 일단 홀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어때요? 여기 비공유쌍이 한 쌍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S 뭐였어요? F였죠? F1로 오고, F1로 오고, F1이 오는데, 이 비공유쌍이 여기 하나만 있다 보니까 얘가 어때요? 이게 뒤틀리죠? 그죠? 그래서 얘는 무슨 형이냐면, 얘는 약간 시소 모양이에요. 시소 모양. 그죠? 비대칭 사면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죠? 얘는 평면 모양이 아닙니다. SF4 밑에, 옆에다가 비대칭 사면체형 이렇게 좀 써주시고, 비대칭 사면체형 써주시고, 몇 가지 안 되니까 얘들이 거의 지금 나와 있는 보기 수준으로 다 나와요, 여러분. 한 번씩 그려보시고 뭐 한다? 익히셔야 돼요.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보면은 이 문제 풀 때도 어때요? 아, 이거 어려워. 난 이거 몇 개는 생각나는데 몇 개 또 생각 안 나.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고 또 다음 문제 가면 또 똑같은 보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또 몰라. 그 다음 문제 풀었는데 또 똑같은 보기인데 그때 또 이걸 지금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개 지금 나와 있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 분자 모양들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런 다음에 확장팩. 이 황 말고 어때요? 여기 이제 16족 원소 SE라든가 TE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죠? 그런 거 나오면 황이랑 같은 족 원소이기 때문에 하는 짓이 똑같아. 그게 되게 어려운 건데 그것도 우리는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족이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할 거로 예상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출제자도 그런 걸 취지로 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같은 족 원소니까 같은 행동을 할 거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에는 2번이 되죠.
자, 4번 별표 두 개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렇게 강조. 자, 완충용액의 조건입니다. 완충용액의 조건. 자, 여러분, 완충용액이 되려면, 물론 이제 약산으로 시작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약염기로 시작해도 되는데, 문제의 거의 90%는 뭘 시작해요? 약산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1번. 약산과 플러스 어떤 놈이 완충용액을 만들어요? 약산과 그 짝염기의 염으로 구성되죠. 약산과 그 짝염기의 염으로 구성됩니다. 두 번째, 약산과 뭐로 구성되죠? 강염기로 구성이 돼요. 강염기로.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예를 든다면, 얘는 약산하면 딱 떠오르는 놈 누구예요? CH3COOH. 아니면 HA가 나와요. HA.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4번 문제에서 HA가 약산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KA 값이 어때요? 1.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게 약산일까요? 강산일까요? 이거 약산이죠? 이걸 보고 약산인 줄 아는 거예요. 약산이고요. HA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연습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되는 산이 나오면 얘는 약산인 거고, HA가 임의의 산이 나오면 얘는 이온화도를 가지고 알든가 아니면 이온화 상수를 가지고 얘가 약산인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가 다 접목이 되는 거야. 근데 어때요? 다 따로 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합이 안 되는데 자꾸 그거를 훈련을 통해서 가져가셔야 돼. 플러스 이 녀석의 짝염기는 누구냐면 CH3COO-인데 그 짝염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짝염기의 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NA라는 게 나와요. 이게 한 세트야. 얘네들은 어때야 돼요? 농도가 만약에 똑같다면 부피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얘하고 얘의 몰수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같아야 된다. 근데 문제가 대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같은 농도가 전제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 4번 문제가 왜 어렵고 좋은 문제냐면 농도가 달라. 농도가 다르니까 한번 문제를 꺾은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학생들이 평상시 연습하는 거랑 조금 다른 거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그냥 얘네들 부피만 같게 한 게 아니라 설명할 때 농도가 같다면 이걸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농도가 같다면 부피가 어때야 돼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얘의 몰수하고 누구의 몰수? CH3COO-의 몰수가 같아서 1이 돼야 될 테니까 그 비율이. 이해됩니까? 얘는 어디? 얘는 약산. 예를 들면 CH3COOH와 플러스 누구죠? NaOH 같은 강염기의 케이스야. 얘네들은 어때야 돼요? 비율이 2대1이어야 되죠. 2대1 맞습니까? 2대1이어야 돼. 그러면 얘가 2대1이 되면 얘는 무슨 용액으로 작용하는 거야? 완충용액으로 작용하는 거야. 완충용액. 이해됩니까? 자, 이제 4번 문제의 몰수를 한번 고하러 들어가 볼게요. 먼저 0.01몰 농도의 HA 1리터. 자, HA가 0.01몰 농도고 몰 농도는 단위가 뭐예요? 몰 퍼 리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맞아요? 거기에 지금 몇 리터가 있대? 1리터래. 그러면 몇 몰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녀석은? 0.01몰이 있다는 얘기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NaOH 한번 가볼까요? NaOH는 지금 몇 몰 농도예요? 1몰 농도죠, 1몰 농도. 1몰 농도. 몰 농도는 몰 퍼 리터라니까요. 거기에 몇 밀리리터래. 이렇게 밀리리터 작아져요. 그죠? 몇 밀리, 5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야겠죠. 이거 곱해야 되니까. 곱하기 얼마? 0.005인가? 이거죠. 그죠? 0.005 리터가 될 거예요. 그럼 리터 없어지면 몇 몰 나오는 거예요? 0.005몰. 즉 2대 1의 비율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용액의 조건을 만족시킨 거예요? 완충 용액의 조건을 만족시킨 거예요. 그럼 이게 뭐 구하라는 거예요? pH는 pKa. 이거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 9급 문제예요. 이걸 얘 중화반응 일으켜가지고 H플러스 찾아가지고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풀려는 사람 있을걸요. 그죠? 그거 못 풀어.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해결하라는 문제야. 그래서 운 좋게 이런 학생도 있어. 뭐냐면 와, 풀다 보니까 이거 했다가 건들면 일이 커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서 약간 주워들은 생각이 나가지고 pH는 pKa야. 왠지 찜찜한 마음은 있지만 그냥 풀었어. 그랬더니 맞았어.
누가 더 이익일까요? 누가 더 이익일까요? 그걸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아 이게 완충요기의 조건이 맞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죠? 변형된 문제인데 아주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2회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1.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에 그 로그 치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4점 얼마 얼마 나올 거예요. 근데 로그 2는 물론 이 문제가 로그 2가 얼마쯤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로그 2는 0.3 정도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의 완성도를 좀 더 그 하기 위해서 만약에 얘가 똑같이 문제가 나온다면 이번 출제자는 뒷부분에다 가로 열고 로그 2는 0.3 이게 주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로그 1.75니까 2하고 좀 값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pH가 4.7 정도 될 거다라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되셨죠? 그죠? 제 정답은 3번이에요. 넘기세요. 자,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은 그 다음 중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거. 원자 반지름 미주칩니다, 여러분. 원자 반지름 하면 어떤 소단원이 떠오르셔야 되냐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단원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렇죠? 그죠? 원소의 주기적 성질 하면 어때요? 입자의 크기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전기 음성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전자 친화도는 사실은 조금 그 주기적 성질에 좀 벗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론 강의 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자 친화도는 좀 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5번 문제는 입자의 크기에 픽스를 시켜서 좀 설명을 한다면 입자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크게 두 가지 인자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전자 껍질수. 그렇죠? 지금 채널이 지금 일로 안 나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유효핵전화가 있었죠. 그죠? 유효핵전화 기억나시죠? 그 지금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유핵전화가 있었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여. 알아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못 알아듣는 학생들도 있다고요. 근데 알아듣는다라는 거 거기에 그치지 말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까지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남은 숙제예요. 알겠죠? 그러면 유핵전화가 있는데 여러분 유핵전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제가? 실제 핵전화 마이너스 전자반발력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과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방향.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려면 실제 핵전화가 증가하면 유효핵전화도 증가하겠죠. 전자반발력이 증가하면 유효핵전화 어때요?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면 입자의 크기는 어때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 느낌은 꼭 가져가셔야 돼. 이거를 인덱스로 외워가지고는요 실수 투성이야 해놓고 얘는요 그날 한 번만 삐끗 잘못 생각하면 완전 반대가 나와. 그 답도 어때요? 정반대가 된다니까요. 옳은 거 고르라 그러면 답이 기억 디귿이면 니은 이 골라라 이걸. 그리고 그 니은의 그 선택지가 있어요. 왜? 그걸 반대로 생각하는 걸 출제자들은 다 아니까. 제 말 알겠죠? 그죠? 항상 출제자들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얘네들은 Cl- 그다음에 아르곤 그다음에 K+ Ca+ 모두 뭐예요? 등전자 이온 및 원소죠. 그죠? 그죠? 이럴 때는 뭐로 따지는 게 제일 좋을까요? 핵전화량이 가장 큰 놈이 어때요? 반자름이 가장 작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6번으로 가봅니다. 산화수 문제는 안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산화수인데 NH4+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NH4Cl이라고 하는 화합물에 있는 결합을 있는 대로 한번 다 골라봅시다. 있는 대로. 일단 얘가 이온화되면 어때요? NH4+와 Cl- 되겠죠. 그죠? 이거 하나로도 문제 엄청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NH4+는 일단 무슨 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답 안 하기로 마음 굳게 먹고 왔죠? 그죠? 다시 한번 얘는 무슨 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공유결합 가지고 있죠. 공유결합. 그리고 또 무슨 결합도 있나요, 여러분? 공유결합만 있나요? NH4+에? 그렇죠. 배위결합도 있죠. 배위결합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죠? 배위결합 보일 거예요. 원래는 NH3인데 질소 원자의 중심 원자의 비공연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H+가 들어온 거야. 걔는 벌써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루이스 산 염기의 중화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루이스 염기야? NH3. 루가 루이산이에요. H+. 이해됩니까? 그것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배위결합. 자, NH3까지 공유결합하고 있는 놈까지는 어때요? 예. 분자모의 삼각뿔이죠. 그죠?
1로 가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사면체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합각이 107도에서 109.5도로 결합각이 늘어나요. 그죠? 늘어나는 거. 이것도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무슨 결합이에요, 여러분? 얘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 그러니까 얘는 이온 결합도 있어. 그랬더니 막 질문 올라와. NH4 플러스가, 얘가 이온인가요? 얘 이온이죠? 그죠? 이온 그러면, 양이온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금속만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아무리 봐도 금속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양이온인가요? 이러는데, 안 보여요? NH4 플러스? 이 양이온은 당연히 어때요? 금속은 아니지만 양이온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알겠죠? 그죠? 그것도 잊지 마시고.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질문 받고. NH4 플러스는 산화수 결정해 보면 질소는 얼마예요?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3일 거예요. 마이너스 3. 이런 문제는 써가면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적으시고. 그 다음에 NO2 마이너스는 어때요? 플러스 3이겠네요. 암산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는 플러스 5일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N2O는요? 플러스 1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마이너스 3인 건 1번 찾습니다. 자, 7번 갈게요. 7번. 다음 중 물에 가장 잘 녹는 화합물은 어느 것인가? 이거 뭐 묻는 문제일까요? 이게요. 아까 2016년 우리 문제 분석할 때 이온성 구체의 결합력 물어보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물에 잘 녹으려면 그러면 결합력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결합력이 좀 작아야겠죠. 그죠? 결합력 작은 거 찾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합력 작은 거 찾으랬더니만 일단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CA2 플러스와 O2 마이너스 전화량의 곱이 어때요? 4죠. 4. 대단히 크죠? 그럼 1번, 4번은 예산 탈락이에요. 그러면 2번하고 3번 중에 가야 되는데 LICL과 NaCl 이제 뭘로 가야 됩니까? 이온간거리, 핵간거리로 가야겠죠. 그죠? 핵간거리로 가게 되면 핵간거리가 어떠면 어떨수록 크면 클수록 정전기적 인력은 작아질 것이다. 정전기적 인력이 작아지니까 물의 해리도 잘될 것이다. 녹는 점 끓는 점도 낮을 것이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주세요.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7번 별표하시고 문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2016년에 나왔던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자, 8번입니다. Fe2O3 함량이 70%. 드디어 계산 문제가 나왔죠? 자, 70%인 철광석 1000톤이 있다. 여러분, 70%인 철광석 1000톤이면, 즉, 광물 안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철광석을 땅 속에서 캤는데, 이게 순수한 Fe2O3일까요? 불순물 들어있겠죠? 거기서 불순물 제일 많이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SiO2. 기억 잘하고 계시네요. 그죠? SiO2 같은 불순물이 들어있어요. 그게 30%고, 나머지 70%가 뭐란 얘기예요? Fe2O3란 얘기예요. 그러면 1000톤의 철광석 중에서 Fe2O3는 얼마란 얘기예요? 700톤이 있다는 얘기예요. 700톤. 맞습니까? 700톤? 자, 요거 계산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용광로에서 철의 회수가 100%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순수한 철의 회수량은 몇 톤인가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이놈을 갖다가 환원시켜가지고 모두 뭐로 만들겠다? 철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놈들 중에서 철의 질량만 뽑아내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곱하기 뭐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Fe2O3에 화학식량이 들어가야 돼. 얘는 분자는 아니니까 분자량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화학식량이 들어가고 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철의 원자량의 합이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거기다 주어졌겠죠. 철의 원자량은 56이고 그리고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니까 이 Fe2O3 하면 56 곱하기 2 플러스 16 곱하기 3이니까 총 얼마가 되죠? 160이 나올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이제 철의 원자량 이게 2몰 있죠? 2몰. 2몰 있으니까 얼마 써야 돼요? 112를 써야겠다. 그럼 얼마 나오죠? 490톤. 이게 나와보라. 괜찮습니까? 이거 찾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8번 문제가 이게 풀이 과정을 자 이게 맹점이 뭐냐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이 문제 혹시 실수했거나 아니면 여기서 풀긴 풀었는데 혼자 어떻게 할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생각보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놓고 내가 풀이 과정을 700톤 곱하기 160분의 12는 이 산수식에 집중을 하는 친구들은요 절대로 혼자 시험장에 가가지고 어때? 이 식 못 만들어내요. 아니면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여기서 1분이 넘어가. 그러면 이 시험장은요 심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라 그러면 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래서 더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셔야 되냐면 왜 야, 700 곱하기 160분의 10이 49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160분의 111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면 동그라미 쳐놓고 얘가 뭐예요? Fe2O3의 화학식량 그리고 얘가 철의 원자량. 왜? 이 녀석 700톤 중에서 100% 철을 만들어내려면 얘 어때야 돼요? 전체의 질량분의 산소의 원자량, 철의 질량을 비율로 따져서 계산해야 돼. 낱낱이 써놓으라고요. 자기 거니까. 남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거니까. 어차피 저 문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려면 써서라도 완전히 자기 거 만들어야 돼요. 익히세요. 그렇게. 자, 됐습니다. 9번 볼게요. 9번. 다음은 온실기체 동그라미 칩니다. 이번에도 이 온실기체가 나올 가능성이 꽤 큽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핫 이슈죠. 그죠? 그죠?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되기 있기 때문에 온실기체에 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여러분. 온실기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CO2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CFC가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CH4가 있어요. 그 다음에 H2O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주로 세 개가 많이 나옵니다. CO2, CFC, CH4. 괜찮죠? 무슨 말인지. 자, CO2는요. 온실효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춘 기체예요. 얘가. 됐습니까? CFC는요. 이게 나와요. 한 분자당 최대 효과예요. 얘가. 한 분자당 최대 효과. CFC 꼭 알아두세요. 인덱스 그 보기 하나로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CFC는 분자 한 개당 효과는 CFC가 최고야. 근데 전체적인 효과는 이산화탄소가 최고야. 이건 뭘 알려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 말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얘는 한 번만 들으면 거의 안 잊어버리니까 이런 수업 때 막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고 말았어. 이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할게요. 이 메테인은요, 누구랑 관련되어 있냐면 소의 개체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소의 개체수. 예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전에. 메테인 가스는 소의 개체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인덱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소가 트름하죠? 그게 관련이 있대요. 믿기지가 않죠? 믿기지가 않는데 이걸 우리나라 교수가 논문 발표해서 16%인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주 나옵니다. 가끔. 나왔다면 얘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다시 한번 이 온실기체의 특징 이해되십니까? 얘는 최대 효과, 분자 하나당 최대 효과, 소의 개체수. 아시겠죠? 이렇게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그럼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2번이고요. N2O는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 아산화질소라 그래요. 아산화질소. 그죠? 아산화질소. 자, 얘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마취제. 참고하세요. 마취제. CFC하고 메테인은 지금 다 정리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세요. 10번 가볼게요. 자, 염소 소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염소가 물에 녹아. 자, 한번 반응식 한번 볼까요, 염소독? 우리나라 지금 정수 방식이에요. H2O 플러스 Cl2. 염소독 아닙니까? 그럼 뭐가 나와요? HCl과 플러스 HClO라고 하는 얘 이름이 뭐죠, 여러분? 하이포화 염소산이라는 놈이에요. 하이포화. 얘가 주인공입니다. 이 하이포화 염산인 HClO가 어때요? 뭐가 되죠? HCl과 플러스 활성산소 O를 만들어내요. 이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가 뭐 하는 거예요? 세균을 죽이고 살균, 그 다음에 소독작용을 하는 게 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염소소독의 일련된 반응식인데 얘는 소량의 염소가 물에 잘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안 녹죠? 왜냐면 얘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얘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극미량의 HCl과 HClO를 만듭니다. 얘가 만약에 잘 녹아서 얘가 많이 나오면 큰일 나죠? 수돗물 소금 틀었는데 막 염산 나오고 막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극미량이 녹습니다. 극미량이 녹아서 얘가 얘를 만들어내는데 얘 살균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고 얘가 그 다음에 잘 안 녹으니까 어때요? 잔류염소가 있겠죠? 이 잔류염소가 어때요? 계속해서 수도관을 통과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동안에 추가된 오염물질을 계속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잔류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이런 염소소독 말고 또 무슨 소독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자외선과 오존소독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걔네들은 경비가 되게 비싼 반면에 잔류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효과는 되게 좋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실정에 딱 맞는 건 뭐예요?
염소소독이에요. 노후된 소관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봅니다. 염소가 물에 녹아 생성되는 하이퍼염산은 강한 살균 작용을 한다. 어때요? 괜찮죠? 2번, 물속의 유기화합물과 반응하여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 발암물질 밑줄치고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놈이 있어요. 트리할로메탄. 참고만 해주세요. 트리할로메탄. 트리할로메탄.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쏟물 안 먹는 거예요. 쏟물 안 먹는 이유가. 3번, 오존에 의한 소독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어때요? 저렴하죠, 그죠? 오존이 비싸고 자외선도 비싸다 그랬으니까 저렴하다. 이것도 맞고. 4번, 많은 양의 염소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소독 후 잔류 효과가 낳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죠, 장점. 그죠? 잔류 효과 때문에 염소를 사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옳지 않은 것. 11번 보겠습니다. 자, 오존의 최대 농도가 나타나는 시간은 하루 중 언제인가? 오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번 회차는 이렇게 그 환경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죠? 자, 보세요. 오존은, 질소산화물이 이제 그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질소산화물. 어때요? 자동차 배기가스의 N2O2가 2NO가 되고요. 얘가 배기가스에 나오자마자 산소랑 반응해서 뭐가 됩니까? 2NO2가 되는데, 이 NO2가 자외선을 딱 받으면요. 자외선을 받으면 뭐가 돼요? NO와 활성산소 O로 바뀌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 O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하면 O3, 오존을 만들죠. 그죠? 이 오존이 자동차 배기가스에 있는 CXHY, 각종 탄화수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 얘가 옥시던트라는 걸 만들면서 얘가 바로 뭡니까? 광화학 스모그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CXHY, 각종 탄화소류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 반응식은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여간 얘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을 쬐은 다음에 뭐가 된다? 오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오존. O3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외선은 언제 제일 강할까요? 한낮, 정오겠죠? 그죠? 정오 때 자외선이 제일 강할 거고 그 이후에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언제가 좋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나와 있는 12시에서 2시 사이 이때가 제일 높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그죠? 자, 문제 안 나올 것 같죠? 그죠? 저도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여기 이제 일단 기출 문제를 제가 변형한 거라서 얘는 거의 변형 안 했어요. 그냥 냈는데 요런 식으로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둡니다. 되셨죠? 자, 우리 저기 잠깐 쉬었다가 12번 문제부터 풀 건데 지금 그 촬영 시간은 조금 짧은데 우리 학생들은 20분 동안 문제를 풀어가지고 지금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자, 12번부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